안녕하십니까. 오토데스크 코리아의 조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우데이터의 서다인입니다. 신제품 출시 기념 온라인 세미나 지금부터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는 인벤터 2020의 왓스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이어서 저희 다우데이터의 서다인들께서 2D와 3D를 조금 더 여러분들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어떻게 왔어요? 저는 택시 타고 왔는데요. 저도 택시 타고 왔는데, 그 아까 택시가 오래 서 있었는지 거기 창문에 빛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손을 댔다가 이렇게 팔꿈치 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날씨가 진짜 너무 많이 더운데요. 폭염주의보에 모두 다들 좀 건강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네, 또 마침 또 오늘이 6.25라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이 그 6.25 전쟁 69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런 뜻깊은 날에 저희가 방송을 하게 돼서 네, 영광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세미나를 시작을 해볼게요. 준비되셨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저희가 그 인벤터 제품 개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철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실제로 인벤터 2020 버전에서는 이런 크게 세 개의 테마를 가지고 저희가 각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포커스해서 제품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0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그 바뀐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밝은 테마로 많이 개선이 됐고,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약간 세련된 이미지로 좀 바뀌었습니다. 근데 제가 고객사를 몇 군데 가서 이걸 좀 설명을 드렸더니 그렇게 반응이 별로시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 엔지니어분들이 계신 쪽에서는 되게 이뻐졌다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 남자 엔지니어분들 조금 감성에 조금 목마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쨌든 이 밝은 테마 쪽이 변경이 됐고, 조명 스타일 같은 것들도 저희가 사전에 선정을 해서 조금 더 그 이미지적으로 좀 더 퀄리티 높은 그러한 비주얼을 완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미지 기반 조명이라고 해서 IBL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미지 맵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런 그 주변에 있는 요소들을 밝히는 방식입니다. 기존처럼 라이트를 쏴서 라이트에 대한 빛으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그런 조명 계산 작업이 훨씬 줄고요. 보시는 것처럼 실제 조명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서도 간접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조금 더 사실감 있는 그런 그 이미지를 표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벤터 2020의 기본 세팅으로 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명령어 쪽도 개선이 많이 됐고요. 아시겠지만 2019 버전에서 저희가 홀 기능 하는 부분 쪽에서 명령 개선돼서 사실은 사용자분들이 그 홀 기능 개선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세요. 기존보다 사실은 홀 작업하는 시간이 거의 반 정도 줄었다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홀 기능을 되게 만족해 하시는데, 지금 홀 기능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돌출, 회전, 수입, 스레드에 관련된 모든 부분의 명령이 지금 보시는 이런 UI 형태로 변경이 돼서 기존보다 훨씬 더 빠르게 피처를 생성을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 부분도 아마 그 고객분들이 많이 요청하셨던 부분일 것 같아요. 보통은 그 다른 것들을 참조 설계하기 위해서 인벤터 보통 두 개씩 끼워가지고 작업하셨었는데, 이제는 2020 버전에서는 멀티 모니터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면을 여러 개 띄우시고, 많이 최근에는 모니터를 세 개씩 띄워서 작업하시는 그런 고객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인벤터를 세 번 띄우는 게 아니라 인벤터 하나 띄우고 창을 그냥 그쪽 그 화면으로 옮기다 놓으시게 되면 바로 원하는 작업 내용들을 확인해 가시면서 설계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통해서 한번 그 사용자 환경의 업데이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New updates and enhancements to the Inventor experience. This latest release includes a fresh new look for the user interface, along with new property panels for common commands to help you streamline workflows and reduce picks and clicks. Here's a look at the new light-themed interface. You'll find an overall visual refresh for lighting styles and icons, plus new graphic presets for changing multiple mode view settings. And now you can easily work on multiple models at the same time by leveraging the multi-monitor support. Just drag your model tab to the secondary monitor. Inventor 2020 has also added property panels to the extrude, revolve, sweep, and thread commands to enhance functionality, increase productivity, and give you the flexibility you need when creating geometry.
For example, you can easily choose between solid and surface, output type, and flip taper angles with the extrude property panel. Some options allow for either icon or drop-down selection. Edit the sketch right in the middle of the extrude command without having to leave the property panel. And if you're working with multiple sketches, you can execute the extrude and select another sketch without having to leave the property panel. Check out the latest release today to see how you can get more done in less time with Autodesk Inventor. 자, 사용자 환경 쪽의 내용 잘 보셨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만한 그런 그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 성능에 대한 부분도 또 역시나 그 15버전, 인벤트 2015버전 이후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어셈블리 쪽의 성능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능을 개선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 느끼시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성능 개선을 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저희 고객분들이 대부분 이런 장비라든가 대용량 데이터를 핸들링 하시는 고객이다 보니까 이 성능에 대한 부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성능을 업그레이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에서는 내부 편집 입력할 때, 키인 할 때 입력하시는 부분의 속도가 좀 많이 빨라졌고요. 그다음에 창 선택하는 부분이라든가 뷰 방향 돌리는 부분, 그다음에 구성 요소 패턴에 대한 부분 등 이런 부분들의 성능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그 부품 쪽에서는 피처 패턴 쪽도 성능이 개선됐고요. 그다음에 도면 쪽에서는 미리 보기 뷰라든가 이제 은선 표시하는 것들 거의 뭐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은선 표시를 딱 클릭하게 되면 바로 은선이 표시될 정도로 성능이 되게 개선이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애니캐드 기능 아마 아실 겁니다. 외부 데이터들 변함없이 갖고 와서 별도의 업데이트 버튼 하나만으로 변경된 것들을 자동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애니캐드 기능에서도 사실은 기존 외부 데이터 갖고 오는 부분에 있어서 성능에 대한 요청들이 있어서 애니캐드 데이터를 그 레퍼런스라든가 변환해서 가져올 때도 성능 부분도 저희가 크게 개선을 했고요. 영상을 통해서 한번 또 보시는 성능 개선 부분을 You don't stop until you've delivered the best possible product. Neither does Inventor. Continue tackling larger and more complex designs with the latest performance improvements. Experience enhancements around assemblies, parts, drawings, and AnyCAD workflows in Inventor 2020. AnyCAD's ability to reference files from other CAD systems, including files containing mesh geometry, has seen a performance improvement from the display of the dialog box to finishing the command. In Express mode, you can now leverage more workflows for skeletal modeling with the ability to use and edit unconsumed sketches and work features. You'll notice command dialogs like material and appearances, hole, and joint in the assembly environment are now more responsive. Zooming and panning in large assemblies with lots of components selected has been improved. And whether you're using saved views or object filtering to change the visibility states of components, experience quicker visibility changes. In the part environment, feature patterns now generate much faster. This means back in assemblies, associative patterns will also generate much more quickly. In the drawing environment, create auxiliary and section views faster, as well as hidden lines, and see how you can get more done in less time with all the continued improvements to Autodesk Inventor. 조금 전에 그 영상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고유 부품이 한 1,400개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전체 부품 한 13,000개가 되는 부품인데 보셨던 것처럼 저렇게 섹션 뷰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하실 수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 도면에서도 바로 그냥 도면 뷰 배치했을 때도 보조선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냥 바로 보조 뷰라든가 이런 부분들 거의 금방 배치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개선된 부분, 설계 개선된 부분 쪽에서 솔리드 스윕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 조립 라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시면 그 타이밍 스크류라는 것들을 보통 설계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물류라든가 부품을 만들어가지고 얘를 이송시키거나 할 때 그 인터벌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것들도 이제는 인벤터 2020에 있는 솔리드 스윕을 이용해서 만들어 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언랩이라고 해서 사실은 한국어로 이제 번역을 하고 저희가 언랩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시트메탈이라는 거랑 그 말이 조금 비슷해서 저희가 감싸개제라는 걸로 이제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시트메탈 형상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형상들 이론적으로는 사실은 필수 없는 그런 형상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근데 저런 것들을 고객들이 피고자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거를 실제 정확한 치수가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얘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기존 CAD 쪽에서 이런 것들을 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인벤트 2020에서는 저것들을 저 면을 잘게 쪼개가지고 젤을 투영시켜서 필수 있는 형태로 해서 감싸기 해제라는 기능이 새로 추가가 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런 것들을 쉽게 작업하실 수가 있고,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지인분께서도 어떤 그 블로우 금형 쪽에 있는 형상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이거 좀 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펴서 드린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돌출 테이퍼 옵션이라고 해서 제가 돌출을 할때 보시는 것처럼 테이퍼를 아예 주는 것도 아시죠? 테이퍼 주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그 스케치를 만들고 그걸 이용해서 돌출을 할때 얘가 루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가 끊어져 있지 않더라도 얘가 그 영역을 탐지하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케치를 그리셔가지고 원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거에 맞는 형태로 얘가 돌출 피처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가 복잡할 때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끊어서 뭐 미리 블럭을 만들어 놓거나 이러실 필요 없이 스케치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클릭 해가시면서 돌출 피처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계 대화 상자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피처를 선택을 하고 이 피처의 상위 피처, 이 피처의 하위 피처에 대한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저희 마우스 저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수정 버튼이 있죠. 그래서 수정 버튼을 클릭하셔가지고 직접 모델 트리에서 피처를 찾아가지 않고도 저런 것들을 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컨텐츠 센터 같은 경우는 2019 버전에서 성능이 좀 개선이 됐습니다. 그 캐싱 퍼포먼스를 저희가 개선을 하면서 컨텐츠 센터에 대한 그런 퍼포먼스가 좀 개선이 됐고요. 2020에서는 검색에 대한 부분이 좀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키워드 검색이라든가 빠른 문자 확인 같은 기능을 통해 가지고 컨텐츠 센터에 있는 데이터들을 쉽게 확인해서 작업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그레이션 도구라고 해서 기존에는 명령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뉴 UI가 바뀌면서 그 메뉴에 사전으로 설정해 놓은 것들이 2019 버전부터는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까지 2020으로 마이그레이션 할수 있는 부분이 새로 추가가 돼서 그 마이그레이션 도구가 조금 더 개선이 됐습니다. 한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utodesk Inventor 2020 continues to deliver new functionality to your core design commands and workflows. In the part environment, get more options for identifying and selecting sketch geometry, including closed loops and regions formed by overlapping geometry or sketch blocks. In the relationship dialog box, sketch blocks now display in relation to their consumed features. The sweep command has also been improved with the ability to add or remove geometry by sweeping a solid along a path. Select a solid to act as your tool body and a path to sweep along. Optionally, choose an orientation and twist angle to alter the course of the body as it sweeps along the path. To help create flat shapes from complex surfaces, Inventor 2020 introduces a brand new unwrap command. This allows you to get a flat shape from any set of continuous faces. If a face can't be calculated with the unfold command in the sheet metal environment, flatten it with unwrap. During the unwrap process, a heat map shows areas of highest to lowest tension. Specify segments to remain linear. For example, keep an edge straight or rigid, or keep a hole round. Plus, it's easy to isolate and document the output surface with an option to create a dedicated view representation. Check out these enhancements and more in Autodesk Inventor 2020. 되게 잘 보셨나요? 네, 그러면 또 다음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 생성기 같은 경우는 사실 인벤토에서 되게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장비를 설계를 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실제로 이때 베이스가 되는 프레임 같은 것들을 설계를 하실 텐데 실제로 베이스 같은 것들을 설계를 하실 때 인벤토에 있는 프레임 생성기가 되게 편리하게 잘돼 있습니다. 근데 아직 몇 가지 고객들이 요청하셨던 그런 기능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끝막음 삽입이라든가 이제 노출 명령 쪽에 조금 더 멀티 작업을 할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 사용자 편의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개선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이터 특성 패널 쪽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UI가 이렇게 변경이 됐죠. 그다음에 자르기에 대한 부분도 면까지 연장하는 부분이라든가 끝 처리 제거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작업 환경에서 윈도우 상, 그러니까 그 인벤터 환경 내에서 미리 보기를 해가면서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질 건지 사전에 확인해 가시면서 바로 이런 프레임 생성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훨씬 더 빠르게. 기존에도 사실은
프레임 작업 자체가 되게 쉽게 돼 있었지만 3D 스케치라든가 지금 보셨던 2020에 이런 그 업데이트된 기능을 통해 가지고 프레임 작업도 좀 더 유연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이따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작업자가 확인을 해가면서 얘가 어떤 모양으로 배치될지 이거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가면서 설계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utodesk Inventor 2020 adds many user-requested enhancements to Frame Generator. Now, choose not only Frame Generator file name defaults, but you can also set the name for end caps in the defaults dialog. New in-canvas manipulators help you place, offset, and rotate your selection, making it easier than ever to visualize the orientation of frame members. Now, find the multi-miter and multi-notch commands as a property panel. No need to select additional options to operate on multiple members at the same time. The notch command has improved options for creating custom profiles. And when notching tubes, the notch with perpendicular cut option helps you create a profile ready for laser cutting. The lengthen and shorten commands now allow you to specify asymmetrical offset values. And the trim command allows you to select which side of the member to remove. Design changes are now easier with the ability to select multiple members with the remove end treatment command. Close off structural frame members with the new insert end cap command. You can set the position, profile shape and thickness, and save the properties of your end caps as presets for later use. And finally, you can now add custom end cap families to your Content Center library. Autodesk Inventor 2020 continues to deliver user-requested enhancements and provide the professional-grade 3D mechanical design and engineering tools you rely on. 저 프레임 생성기단 내용을 보셨죠?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 이거 사용하면 훨씬 더 편하겠다라는 부분도 아마 크게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그 인벤터 사용자분들에게는 저희가 인벤터 아이디어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필요한 기능들을 요청하는 저희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후단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기능을 요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 제품 개발팀에서 그 내용을 보고 기능 개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회사 정책에 맞춰서 가는 방향 플러스 사용자들의 요청사항을 반영해서 제품 개발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판금 미러링이라고 해가지고 판금은 미러할 때 그 판금 원본이죠. 원본에 있던 그 스타일을 같이 링크하는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판금 작업들을 보다 더 원하시는 대로 작업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 사실은 고객사에 가서 제가 판금을 사용하시는지 물어보면 많은 고객분들이 판금을 잘 사용을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판금 제품들 같은 경우에 이런 그 3D 캐드에 있는 판금 모델러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기존보다 훨씬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금 작업을 하시는 경우라고 하시면 한번 조금 시간을 투자하셔가지고 판금 작업하는 이 기능을 조금 습득하셔서 작업하시게 되면 아마 훨씬 더 작업 시간을 줄이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슬롯의 중심을 선택하는 실제로 장비들 같은 경우에 저렇게 슬롯의 중심에 보통 이렇게 체결하는 그런 구조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객들이 요청하셔서 슬롯 중심을 선택하는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튜브 파이핑에도 기본 네이밍을 설정하는 그런 기능도 3개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 가속기 같은 경우에는 그 설계 가속기에서 만든 그런 부품의 하위 구조를 만들 건지 안 만들 건지 이런 것들을 옵션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그 설계 가속기에 있는 샤프트 제너레이터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읽기 전용 모드라고 해서 인벤터 2020 버전을 설치를 하시면 그 윈도우 왼쪽에 들어가서 그 오토데스크의 뭐 인벤터 프로페셔널 있죠. 그 밑에 보시면 읽기 전용 모드가 있습니다. 인벤터 리드 온리 모드라고 해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인벤터와 거의 동일한 UI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폴더가 아니죠. 그 제품 어셈블리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BOM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가시면서 비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라이센스를 내가 잡아먹진 않고요. 뷰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인벤터와 동일한 환경에서 띄워지는 거고요. 그거를 띄워서 작업하시는 것들은 뭐 인벤터에서 형상을 만드는 거 말고 뭐 측정이라든가 뭐 BOM 정리라든가 뷰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객분들의 요청을 해서 새로 2020에 추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utodesk Inventor 2020 continues to deliver improvements requested by the Inventor user community. Through the Inventor Ideas and the Inventor Beta program, users like you submit feedback and ideas to improve your Inventor experience, and we listen. Here are some customer-driven improvements for this latest release. Mirrored sheet metal components now automatically link to the source file, ensuring parts are properly associated. When creating joints between components, you can now select the center of both curved and straight slots. This eliminates the need for multiple constraints when working with slotted features. The unwrap command flattens faces that cannot be calculated with the unfold or sheet metal flat pattern command, like lofted or stamped objects. Plus, see areas of highest to lowest tension with a heat map display. Inventor 2020 now offers a read-only mode, so you can view any Inventor file type in Canvas without a license. This means non-CAD users can access bill of materials, as well as measure, section, and view Inventor models. Check out these enhancements and more in Autodesk Inventor 2020. And thanks for the feedback from users like you. 저도 고객분들이 요청하신 기능들 좀 잘 살펴보셨죠? 다음 설명드릴 내용은 이 상호 운영성이라고 해서 AnyCAD 아시죠? 인벤터는 지금 보시는 이런 그 다양한 CAD들에 있는 데이터들을 별도의 변환 없이, 뭐 변환은 하겠지만 변환 없이 가져오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원본 데이터가 변경이 됐을 때 얘를 다시 변환을 해서 다리 조립 작업 하시는 게 아니라 업데이트 기능 버튼 하나만으로 업데이트 된 지오메트리를 자동으로 반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AnyCAD라는 그 인벤터의 기능을 통해서 구현이 됐고요. 2020에서는 그 버전이 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신 버전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카테 같은 경우는 6R 2018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JT 같은 경우는 10.2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외부 데이터들 협업을 하실 때 인벤터가 아닌 다른 CAD를 작업하시는 분들하고 유연하게 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인벤터 퓨전이죠. 퓨전이라고 해서 아시겠지만 PDMC에 포함된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이 있죠. 그래서 퓨전에 보시면 제네레이트 디자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레이트 디자인을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아마 들어보지 못한 분도 계시겠지만 이 제네레이티브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그 컴퓨터의 인공지능하고 그 다음에 무한 컴퓨팅, 그러니까 컴퓨터, 클라우드 컴퓨팅들을 잔뜩 연결해가지고 얘들한테 작업을 오더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형상을 만드는 오토데스크의 최신 기술이 되겠는데 이 기술이 퓨전하고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퓨전에서 그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제네티브 디자인하고 연계할 수가 있고요. 인벤터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AnyCAD라고 말씀드렸던 그 기능을 통해 가지고 퓨전에서 만들어진 데이터와 연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 경우라고 하시게 되면 이런 워크플로우로 이런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근데 요 부분 같은 경우 사실은 저희가 그 PDMC를 서브스크립션 하는 고객들은 한테만 이런 베네핏을 드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통해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orking with non-native CAD data, whether you're in a multi-CAD environment or simply receiving design files from different sources, is commonplace in nearly every engineering organization. That's why Autodesk Inventor 2020 continues to work with tools like SolidWorks, and in this release adds updated translation, import, and export for CATIA, JT, Parasolids, and Rhino. Expanded translation connections allow you to leverage CAD files from virtually any source. This enables you to create designs without having to worry about where the data comes from. Additionally, the latest update makes it easier than ever to connect with Fusion 360 for generative design workflows to Inventor. Now, you simply reference the Fusion 360 files, eliminating the need to import and export. Users can access generative design right inside of Fusion 360 as part of their product design and manufacturing collection entitlement. Then get started on setting up and running design studies to find the best possible solution based on the design requirements. Associative connections to Fusion 360 team and AnyCAD creates a link directly to the generatively designed component.
Need to make updates in Fusion 360? You won't have to waste time rearranging your Inventor designs. Instead, a change made anywhere updates everywhere. Keep your assemblies up to date with a single click while preserving your work. Autodesk Inventor with AnyCAD technology makes it easier than ever to work with anyone regardless of the CAD environment. 자, 상호 운용성에 대한 부분과 퓨전 인벤터의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아시겠지만 이제는 인벤터를 별도로 다운받아서 설치들 많이 안 하시죠. 그 데스크탑 앱에 들어가서 보시면 최신 업데이트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벤터 2020 같은 경우에도 벌써 저희가 그 패치 부분이 또 그 하나 추가가 됐고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 윈도우즈 하단에 오른쪽 하단에 가서 데스크탑 앱에 보시면 얘가 이렇게 별표 표시가 되어 있으면 업데이트가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클릭하시게 되면 어떤 부분이 업데이트 되어 있는지, 그래서 여기서 설치를 누르시게 되면 바로 업데이트가 별도의 다운로드를 진행을 안 하시더라도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고객 피드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기능들을 요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 제품 개발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을 해서 제품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어로 돼 있어서 부담들을 많이 가지실 수 있겠지만 한글로 쓰셔도 됩니다. 한글로 쓰셔도 저희 제품 개발팀에서 지난번에 그 한국 방문했을 때 한국 고객들 같은 경우는 한글로 올리면 자기네들 거를 번역을 해서 볼 테니까 일단 고객분들한테도 많은 요청을 해달라고 했었으니까요.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필요하신 기능이 있으시면 한글로 올려주시고 그 대신 한글로 올려주시고 저희 파트너라든가 아니면 저희 쪽한테 그걸 좀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걸 이렇게 좋아요처럼 보트를 많이 해야지 이게 우선순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요청을 하시고 저희한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벤터 2020 버전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을 살펴봤고요. 사실 저희 많은 고객분들이 인벤터로 잘 설계도 하고 계시지만 2D도 아직 오토캐드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은 2D가 좋다, 3D가 좋다라고는 뭐가 좋다라고 사실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D는 2D 나름대로의 강점이 있고 3D는 3D 나름대로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의 장점을 잘 활용하는 건데요. 이 두 가지의 장점을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다오 데이터의 서단 대리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준비. 네. 네, 안녕하세요. 다오 데이터의 서다입니다. 제가 발표를 이어받아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인벤터 신기능을 보니까 저도 이미 많이 사용을 해봤지만 그 다음 부분에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기능들과 여러 사람들이 받아준 피드백이 많이 반영된 거를 확인이 되더라고요. 마치 뭐 그 레드온님 모드라든지 또는 프레임 부분에서는 되게 고객분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아마 지금 고객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을 업데이트 하셔가지고 한번 사용해 보시면 분명 이전보다는 훨씬 더 좋은 기능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진행은 제가 이제 거의 대부분 2D 사용하시는 분들이 3D로 넘어갈 때 얼마나 조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또는 저희가 2D랑 3D를 같이 병합해서 사용하는데 얼마나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다뤄볼 거고요. 제목은 재밌죠? 작업 능력이 두 배입니다. 오토캐드 인벤터와 함께 활용하기를 진행할 다오 데이터의 서다입니다. 저 세미나를 진행하기 앞서 영상을 함께 짧게 하나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What you see isn't always what you get. Parametric 3D CAD can mean the difference between confusion and clarity. Giving you intuitive models that make sense to designers and non-designers alike. Plus, there's more to 3D CAD than better design visualization. Your entire development cycle has something to gain. Adding 3D means you can spend less time on manual tasks and design changes, boosting the speed and efficiency of your design process. Connected 2D and 3D workflows ensure you always have the right tool for the job at hand, improving flexibility while reducing error. With the ability to perform advanced simulations, produce high-quality renderings and animations, create NC toolpaths for models, and generate documentation that automatically reflects design changes, you can get so much more out of your 3D models. These tools help designers work more efficiently, bring collaborators more in sync, and empower you to deliver more value to your customers from the first draft to the final deliverable.
앞서 영상에서 저희가 3D 설계의 다양한 워크플로우를 짧은 영상으로 감상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전 제도판에서 2D CAD로 넘어오기까지 설계자들이 항상 더 나은 작업 방식을 모색해왔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조금 더 많아지면서 제품의 기능이라든지 제작할 수 있는 가능성도 무척이나 많아졌는데요. 이렇게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는 제조 산업에서 이제는 저희가 무엇을 만들까가 아닌 어떻게 만들까가 저희 업체에서 많은 큰 고민이 되시겠죠. 이러한 변화의 도구 중 하나가 3D CAD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3D CAD와 2D CAD를 함께 사용한다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먼저 저희가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서 설계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요. 둘째로는 모든 작업에 적합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2D와 3D 워크플로우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개발 과정에서 3D 모델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프로세스들은 결국 저희가 가지는 제품의 품질과 성능 개선, 그리고 비용 절감, 제품 혁신, 생산성 향상을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2D 설계를 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참석하시는 만큼 정확히 3D가 어떠한 작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3D가 인벤터, 특히 저희는 인벤터를 사용을 하죠. 에 대해서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2D 오토캐드가 어떤 이점을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D CAD를 통한 설계의 효율성 향상인데요. 파라메트릭 구조는 이제 구속 조건을 기반으로 해서 설계자의 설계 의도를 반영하고 3D 모델을 단계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3D 객체를 동적으로 조정하고 수작업이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면서 인터페이스가 아닌 설계에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첫 번째로는 신속하게 설계 변경이 가능한데요. 저희 모든 도면에서는 변경 사양이 있을 수밖에 없죠. 엔지니어링 데이터의 복잡한 특성 때문에 2D 도면에서는 저희가 변경이나 일부 사항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3D CAD에서는 수정 사항이 발생 시 모델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돼서 2D 도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모든 하위 공정을 결과물을 즉시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할 때 도면만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렌더링이라든지 시뮬레이션 또는 뭐 툴패스 저희가 뭐 가공까지 가게 되죠. 그렇게 추가적으로 제품과 관련된 많은 정보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렇게 2D에서만 하게 되면 사실상 각각의 작업부들을 따로 업데이트하거나 수정해야 되는 것만 반면 3D에서는 하위 공정까지 즉시 업데이트가 가능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표준화 부품의 작업이 가능하게 되죠. 인벤터 내에서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볼트나 너트 등 구매품이라든지 일반 설계 요소를 수작업으로 모두 드로잉하는 게 아니라 규칙 기반으로 된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모델링 작성 시간을 훨씬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제품 구성을 제어가 가능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파라메트릭을 사용해서 제품 구성 요소를 자동화 하실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오더 시스템으로 맞춤형 제품을 제작하게 되면 그럴 때 작성되는 시간을 훨씬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점은 유연한 모델링 옵션이 선택이 가능한 건데요. 파라메트릭 모델링이 강력하긴 하지만 보다 효율적인 대체 접근 방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3D에서는 파라메트릭 모델링 이외에도 다이렉트 모델링, 파라메트릭 모델 위에 자유형 모델링이든지 여러 가지 작업에 저희가 맞춰서 적합한 옵션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시죠. 이렇게 다섯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좋은 3D를 저희가 왜 제조업체들은 조금 접근하거나 또는 도입하시기를 망설일까요? 보통은 몇 가지의 오해들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많이 받는 질문이죠. 기존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하거나 또는 재수행하거나 잃게 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시는데요. 저희 3D 솔루션에서도 기존 데이터는 되게 안전하게 보완이 됩니다. 연관 기능을 이용해서 저희가 처음에 사용했던 도구랑 관계없이 2D 및 3D 플랫폼 전반에서 데이터를 함께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저희가 2D 소프트웨어가 잘 작동하고 있어서 3D는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2D랑 3D가 같이
함께 사용을 하게 되면 효율성이 더 향상이 돼서 저희가 따로 시뮬레이션 업체에 맡길 필요 없이 3D 모델링도 고급 시뮬레이션이나 또는 자동화 모델링, 캠 같은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허브 공정이랑 원활한 공동작업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단순한 설계에서는 저희는 되게 단순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굳이 3D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초반에는 저희가 예전에 제도판에서 CAD를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손으로 그리는 게 더 빠른데 굳이 CAD를 왜 쓸까요? 라고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2D가 지금은 익숙하기 때문에 더 빠르고 간편한 방법인 듯 하여도 저희가 제품을 개발할 때 필요한 모든 정보가 충분히 담겨 있지 않으므로 3D가 함께 사용하면 개발 프로세스 전반에서 생산성을 극대화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네 번째로는 3D CAD 소프트웨어 도입으로 업무가 지연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2D랑 3D가 같이 도입하게 되면 워크 프로세스 업무에 차질이 않는 일정을 협의해서 도입이 되기 때문에 굳이 업무가 지연이 되거나 또는 연장이 되지 않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3D CAD는 비싸지 않냐? 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보통 저희가 투자 비용은 효율성 증진, 그리고 폐기물 감소, 제품 품질 향상, 그리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 증진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비용을 회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D와 3D 도구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정확히 어떤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D와 3D를 어떻게 필요한 작업에 정확한 툴을 사용하는지 활용할 수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오토데스크 인벤터와 오토캐드를 활용해서 2D 파일을 활용한 3D 모델링이나 전장 설계, 대규모 레이아웃 설계 등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선 2D 설계를 기반으로 한 3D 모델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벤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언더레이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오토캐드에 인벤터로 불러와서 언더레이 기능을 활용해서 2D 도면을 통해서 3D 모형을 더욱더 쉽게 구현할 수가 있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구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토캐드에서 작성된 원본 형상이나 치수값을 클릭해서 형상이나 치수에 연결된 인벤터 모델링을 작성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모델링의 뒷배경에 임포트로 저희가 CAD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DWG 언더레이 기능을 활용해서 대기 형상이랑 원하는 레이어만 불러들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불러들이게 되면 레가시 도면을 좀 더 활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으시겠죠. 이렇게 오토캐드랑 완벽하게 호환되기 때문에 필요한 선만 투영해서 기존 도면을 활용하고 기존 치수를 활용해서 보다 쉽게 3D 영상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리 작업 화면을 보시다시피 평면 개체도 무척이나 쉽게 작성이 가능하시고 전개라든지 또는 홀 기능, 컷 기능도 무척이나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이렇게 DWG 워크플로우랑 2D랑 3D 사이의 원활한 전환을 지원하기 때문에 작업 환경에서 적합한 도구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 저희가 이렇게 모델링이 다 완료가 된 후에 오토캐드 형상이 변환이 되더라도 인벤터 형상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2D 도면이라든지 형상을 따로 수정하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기본 DWG, 그러니까 오토캐드를 활용한 도면 작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도면 작성은 인벤터보다는 아직 2D 오토캐드 환경이 좀 더 편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을 원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인벤터에서 3D 모델링을 구현을 하고 오토캐드에서 2D 도면을 작성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저희가 보시는 지금 영상 화면은 오토캐드 화면이 되겠죠. 지금 작성해놓은 인벤터 3D 형상을 오토캐드 시트에 바로 불러들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형상을 먼저 손쉽게 불러들이신 후 도면 뷰를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 등 원하시는 뷰를 꺼내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런 다음에 지금 오토캐드 내부에서 인벤터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플롯이라든지 또는 치수 기입은 오토캐드 환경에서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단면 섹션 뷰라든지 또는 디테일 뷰 같은 경우에도 2D에서 라인을 그어서 작성하는 것보다 훨씬 손쉽게 작성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설계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섹션 뷰라든지 디테일 뷰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겠죠. 만약에 치수 같은 경우 기입을 하신다면 오토캐드 메케니컬의 파워 치수 기능 등을 이용해서 좀 더 파워풀하게 치수 기입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다음은 전기와 기계 시스템의 동시 설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토캐드 일렉트리컬과 인벤터를 활용해서 전기랑 기계 시스템을 통합 설계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복잡한 저희가 전기 시스템을 설계할 때 기계랑 전기가 이제 원래 사실은 공동의 작업 환경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상적인 반경은 작업은 이제 전기 시스템이랑 기계 시스템을 동시에 설계하면서 전기 구조도나 3D 모델링 간의 최신 정보를 공유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개별 도구를 지금 저희가 전장 같은 경우 일렉트로니컬에 작성을 하게 되고 작성을 한 다음에 인벤터로 연동을 하게 되면 전기 구조도와 3D 모델 간의 최신의 정보를 공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와이어라든지 또는 스위치 같은 거를 일렉트로니컬에 있는 라이브러리로 활용해서 전장 설계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나중에 카탈로그도 뽑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기계체 전기 설계하시는 분들은 무척이나 편하게 사용을 하시고 계세요. 하지만 전기만이 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계와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클릭만으로도 제가 아까 배치를 했던 기계 부품, 전기 부품들도 3D상에서 가능하고요. 만약에 지금처럼 3D상에서 라이브러리 하나 불러들여서 저장을 하시고 다시 2D 환경으로 나타나게 되면 2D 환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작성한 라이브러리가 확인이 되고 BOM 상에서도 확인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작업을 순차적으로 할 필요 없이 공시에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이 무척이나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원하시는 부품이란 라이브러리는 커스터마이징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3D를 고려하시고 저희가 전장 설계를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인벤터와 일렉트리컬을 함께 사용하시는 게 무척이나 편리하신 부분으로 다가오실 거세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수대 공장 레이아웃을 3D로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D에서만 저희가 구현 가능했던 레이아웃 배치를 지금 보시는 것 같이 3D 영상으로 생성을 해서 배치 이전에 생성 시스템이나 레이아웃을 최적화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시각화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레이아웃 배치 이전에 공장 자재 흐름을 최적화해서 대규모 생산 시스템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저희가 환경인 2D에서 설비 등을 배치한 다음에 만약에 저희가 뭐 컨베이어라든지 장비 같은 경우를 2D에서 레이아웃에 손쉽게 배치를 하고 배치가 완료가 되었으면 클릭 버튼 하나만으로도 3D 형상으로 구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원하는 자산 등을 드래그 인 드랍으로 더 추가하시거나 이동 또는 변경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구성 요소를 추가나 수정이 간편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나빅소스라는 프로그램으로 통합 배치를 해서 충돌 탐지라든지 또는 어느 정도 워크 프로세스로 공장이 건설이 되는지 시뮬레이션도 한번 돌려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용량 레이아웃 설계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팩토리 디자인 유틸리티를 통해서 좀 간편하게 레이아웃 설계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D를 활용한 3D 워크플로우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디자인을 얼마나 더 효율성 있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설계 데이터를 누구나 빠르게 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제품 설계자 그리고 제조 엔지니어, 저희 제작자겠죠? 사이에서 데이터를 통합을 해서 공구 경로 생성하거나 설계 변경 시 수정 업데이트가 가능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밀링이나 터닝 작업 시 G코드를 직접 프로그래밍하지 않으면 캠 작업이 수행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3D 캠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보통은 툴패스를 생성을 하는데요. 이때 저희가 설계 데이터를 2D로 넘겨받게 되면 필요한 경우 3D 데이터를 변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설계자의 의도를 조금 파악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단계에서 제작자들이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돼서 제작이 좀 딜레이가 되게 되는데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고요. 하지만 인벤터에서 이렇게 3D 영상으로 모델이 생성하게 되면 제조 단계에서 저희가 HSN CAM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간단하게 툴패스 공구 경로를 생성을 할 수 있고요. 동일한 모델로 저희가 설계 작업에서부터 그리고 생산 가공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3D 형태가 변경이 된다 하게 되면 저희가 자동으로 생성된 공구 경로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돼서 저희가 G코드를 수정을 하거나 또 제작자가 다른 가공업체가 다른 방향으로 가공을 할 수 있는 오류를 상당히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3D 모델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가 있는데요. 선형이나 비선형, 응력, 피로, 진동, 열 등 그 위한 지금 고급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 그리고 시뮬레이션 이후에 약간의 수정만으로도 구성 요소를 재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도 다음 영상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활용해서 제작이나 제작과 동시에 안정성을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원하는 클랭크를 시뮬레이션 돌려서 이게 저기 위치에 힘을 가했을 때 정확하게 안전하게 확인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안정성을 확인하게 되면 제품의 성능을 개선하고 문제 발생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됩니다. 인벤터 안에 애드온 되어 있는 나스트란 잉캐드를 응용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선형이나 열 또는 피로, 진동, 해석 등 나스트란 솔버를 이용해서 해석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하중 또는 힘이 가해졌을 때 처리할 수 있는 최대 하중 값들이라든지 또는 구성 요소 동작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으로도 검토가 가능하세요. 지금 보면 최대 하중이 가해지는 부분, 응력이 가해지는 부분을 확인을 하게 되면 저희가 줄 수 있는 응력값이라든지 힘값을 조정을 하든지 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야 될 경우 굳이 다른 모델링 환경으로 들어가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또는 저희가 타입이라든지 속성을 변경하실 수도 있고 이 상황에서 바로 인벤터 환경으로 넘어가시면 되세요. 제가 설정을 다 확인한 후에도 저희가 팩터를 다 확인한 후에도 그 이상으로 더 안전하지 않는다 나오게 되면 지금 상단의 탭을 통해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설계 변경도 간단하게 인벤터 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소프트웨어라든지 다른 환경으로 넘어가지 않거나 다른 인터페이스 열지 않아도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2D 도면을 응용해서 작성된 모델이기 때문에 2D 도면 수정만으로도 3D 형상에 바로 모델링이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도면에서도 똑같은 형태로 치수라든지 형태가 같이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도구를 활용해서 프로세스 초기 단계에 디자인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량률이 확실하게 줄어들어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저희가 아까 많이 여러 가지 기능을 보셨다시피 제도판에서 2D 오토캐드로 넘어오게 되면서 제품 설계 방식이 많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도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는데요. 이제 3D 워크플로우를 함께 활용해서 개발 프로세스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방금 저희가 이전에 사용했던 2D로 확보한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앞에 설명한 인벤터 등 3D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된다면 좀 다양한 옵션을 통해서 제품을 더욱 신속하게 개발할 수가 있으며 저희가 좀 더 나은, 좀 더 괜찮은 제조 상경을 만드실 수가 있겠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질문이 아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통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Q&A 시간 한 5분 정도 후에 Q&A 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Q&A 시간에 저희가 설문조사가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설문조사 진행 시 설문응답을 해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리고 있으니 꼭 설문조사 부탁드리고 5분 뒤에 Q&A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잠깐 브레이크 시간을 가졌고요. 그동안에 그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내용들을 저희가 좀 봤는데 되게 질문이 많이 왔습니다. 관심이 그만큼 많다는 뜻인 것 같고요. 제가 그중에서 몇 개를 좀 질문이 많이 올라온 것들을 저희가 좀 추려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질문 다못 해드린 부분은 사실 시간 제약 때문에 저희가 다 질문에 답해드리지 못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정리를 해서 메일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그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인벤터 버전의 상호 인식 관련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마 저 질문이셨던 것 같아요. 하위 버전의 인벤터에서 상위 버전 인벤터로 불러드릴 수 있느냐라는 그런 얘기실 것 같은데, 인벤터 7 버전의 그 릴리스 4 버전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상위 버전에 있는 데이터들을 아까 보셨던 애니캐드 기능 형태로 해서 가져와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데이터를 직접 수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를 참고해서 수정해야 되는 경우에 그 상위 버전에 있는 인벤터 파일을 별도로 뭐 중립 파일이나 이런 것들로 저장하지 않고도 얘를 가져와서 애니캐드 형태에서 참고해서 설계하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3D캐드들 같은 경우에는 하위 버전으로 저장하는 기능은 사실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고요. 그 오토캐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하위 버전으로 저장하는 것들이 있지만 3D 같은 경우는 사실 하위 버전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 데이터 그 관리하는 쪽에 이슈가 많이 생겨서 사실 3D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재 사용 중인 버전으로만 저장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인벤터뿐만 아니라 모든 3D캐드들이 대부분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퓨전하고 인벤터에 대한 차이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퓨전이 출시되고 나서부터 아마 좀 문의가 좀 많이 들어왔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실 퓨전은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이고요. 실제로 클라우드 리소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CAD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인벤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데스크탑, 로컬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설계 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기능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다라고 느껴지실 수가 있지만 사실은 설계에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고요. 퓨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직 클라우드 기반이다 보니까 대용량의 데이터들보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초기에 컨셉을 잡고 빨리빨리 그 제품을 설계해 나시고 소규모의 그런 제품들, 예를 들어 스타트업에서 하시는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소규모의 이런 어셈블리를 가진 것들은 퓨전으로 작업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런 설계가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인벤터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실제로 데이터 관리 같은 경우에도 퓨전 같은 경우 저희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데이터가 관리가 되고 있고요. 인벤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볼트라고 해서 3D CAD를 관리할 수 있는 전용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3D CAD 같은 경우에는 그 레퍼런스 관계도 복잡하고 이터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 오토데스크에서는 볼트라고 하는 솔루션이 있고요. 실제로 뭐 인벤터 같은 경우는 뭐 저희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에도 관리를 할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벤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볼트 쪽에서 관리를 하는 것 최적화된 워크플로우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라이브러리 관련된 부분, 그런 것도 질문이 나는데 그 부분은 정리해서 이 다우데이터의 서다인 대리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아, 네. 제가 보니까 라이브러리 관련해서 질문이 조금 많으셨는데요. 뭐 라이브러리가 모두 무료인지 또는 만몇개 정도 되는지, 그리고 뭐 저희가 사용자 자산에 올려서 사용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좀 많았습니다. 로정님, 저희가 라이브러리 한몇개 정도 제공을 하고 있죠? 미케니컬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한 70만 개까지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네. 70만 개 정도 제공되는 라이브러리를 모두 무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아서 사용자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하거나 또는 저희가 필요한 제품들을 이제 모델링 해가지고 올려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실 때 또는 아이로직 기능이라든지 매개변수 기능 사용해서 좀더 유두성 있게 사용하시면 좀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저희가 카탈로그는 컨텐츠 센터 라이브러리 내에서 모두 카탈로그를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라이브러리 찾아가지고 효율성 있게 사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많은 관계로 모두 다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좀 죄송하고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댓글창에다가 답변 드리고 있으니 지금 끝난 후에도 잠시 동안 이렇게 답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리 취합해서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세미나, 날씨도 더운데 방안 있어서 시원하게 들으셨죠? 저희가 세미나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진행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하고 좀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